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와는 이별을 하기도 하는데요. 문득 그렇게 지나간 시절이 그리운 날, 잠시 스쳐간 이에 따스했던 손길이 생각나는 날, 저절로 찾게 되는 추억 한 그릇이 있지요. 영원한 사랑이여. 맛있고 싸고 친절하고. 나 그리고 이쪽으로 나와보러 꼭 먹어. 양도 많이 주고 너무 많이 주지. 넘쳐납니다 아주. 오. 정이 넘쳐나요. 가성비 그리고 맛, 그 다음에 대를 잇는 시어머니 하시던 거 이제 쭉 받아서 다시는 거니까. 오랜 세월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지켜온 정겨운 국수집.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음식엔 지나간 우리의 옛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. 익숙한 맛이지만 그렇기에 고마운 추억의 맛.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지요. 오늘의 인생 분식은 세월이 녹아있는 추억의 잔치 국수입니다. 온기 가득 마음마저 따스해지는 이 맛. 국수 한 입이면 행복까지 만날 수 있답니다. 눈을 한결 같은 맛. 다른 거하고는 맛이 다르죠.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하니까 목넘김이 아주 좋지. 형 말대로 목넘김이 좋아. 양도 많고요. 네. 진짜 엄마가 해주는 맛. 그런 거예요. 국수 뭐 더 안 달래도 이렇게 국수를 주시니까. 아, 네. 서비스예요? 그렇죠.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더 주시죠. 국수를 달라고 계속 줘. 무료로 그냥 더 줘. 그러니까 집에서 아예 슬쩍 굶고 오는 거지.